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 후에 농촌 빈집을 철거 안 하면 최고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시골집을 상속받았는데 빈집으로 두고 있거나 매입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둔 시골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골집을 구매하실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게요. 빈집이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 위생,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빈집이 전국에 6만 6천 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절반으로 줄이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 정비 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 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 기업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민간 합동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기농기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 청소년 활용 공간, 그리고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동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해서 이마트, 대중소, 농어업 협력재단과 빈집 재생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국토부 해수부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으로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던 공과당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에서 등록한 빈집 현황을 볼수 있었는데요. 공과당은 7월 31일부터 운영이 종료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빈집 현황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농어촌 정비법상 지역의 안전, 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 개축 등의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도시와는 달리 농촌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장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으로 변경되는 농촌 빈집 특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농촌의 빈집이 전국에 6만 6천 동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나름 수도권인 경기도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 마을 주변만 봐도 마을에 빈집이 곳곳에 있어요. 눈에 띄게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빈집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 빈집을 부모님한테 상속받았거나 아니면 시골에 빈집이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법을 통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고요. 막상 법이 개정되어도 늦게 알거나 아예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라도 이 개정된 소식을 주변 분들에게 빨리빨리 알려주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들을 저희가 발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